칠질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채소 손질은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고 당근, 대파, 마늘은 깨끗이 씻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소고기는 키친타월에 올려 핏물 제거를 합니다. 밀가루 6큰술과 물 6큰술을 넣어줍니다. 따뜻해진 물을 마른 석이버섯에 붓습니다. 소금을 약간 넣고 잘 저어서 체에 내립니다. 유전병 반죽을 미리 만들어두면 부드러워져 표면이 매끄럽게 붙여집니다. 달걀은 흰자, 노른자를 분리하여 노른자에 흰자 한 큰술을 더 넣어 소금을 약간 넣고 알죠? 흰자를 먼저 체에 내립니다. 이때 저을 때는 나무젓가락이 바닥을 벗어나면 기포가 생깁니다. 노른자도 체에 내립니다. 대파는 흰 부분만 칼집을 넣어서 곱게 다지고
말을 정리했어. 마늘도 꼭지를 제거하고 슬라이서해서 재선 후 곱게 다집니다. 오이는 5cm 정도로 토막을 낸 다음 돌려깎기 하여 곱게 채썰어 소금, 물을 약간 넣어 절여둡니다. 당근도 5cm 정도로 토막을 내어 껍질을 벗겨 슬라이스해서
개 채소로. 소금, 물을 약간 넣어 절여둡니다. 양념장은 간장, 설탕, 깨소금, 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저어 둡니다. 괴물 제거한 소고기는 결대로 슬라이스 해서 곱게 채썰어 양념장에 재워줍니다. 불린 석이버섯은 비벼서 이끼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키친타올에 물기를 제거하고 돌기를 제거한 후 큰 것에 작은 것을 속에 넣어 돌돌 말아서 곱게 채썰어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합니다. 달구어진 팬에 식용유를 묻힌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고 노른자 지단을 붙이고 다시 팬을 정리하고 분자 지단을 붙입니다. 식용유를 둘러서 닦아낸 다음 반죽을 3분의 2 큰술씩 떠서 직경 8cm가 되도록 유전병 6개를 만듭니다. 분자 지단은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반을 잘라서 5cm 길이로 채를 씁니다. 노른자 지단도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5cm로 채를 씁니다.
프라이팬에 달구어 식용유를 두르고 물기 제거한 오이를 새파랗게 볶습니다. 다시 기름을 두르고 당근도 넣고 소고기도 볶습니다. 팬을 정리를 하고 양념해 둔 석이버섯도 엉키지 않게 볶습니다. 접시 중앙에 물전병을 올리고 소고기, 석이버섯, 달걀 노른자, 오이, 당근, 달걀 흰자 순으로
돌려 담아 완성합니다. 칠절판이 완성되었습니다.